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은 캐논에서 제공하는 종합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리 과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진단을 위해서는 정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 캐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마이 캐논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정품 등록을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정품 등록을 누르시면, 오른쪽 위에 정품 등록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품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품 시리얼 번호의 경우, 구매하신 상자 속에 있는 정품 보증서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고 거래를 하신 경우에는 보증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바디 같은 경우는 바디 하단부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RF 렌즈의 경우에는 제품 테두리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F 렌즈의 경우에는 D캡을 열어보시면 은색 링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간혹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맨 앞에 00두 개를 붙여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다시 그럼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 위에 고객 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객 지원을 누르신 다음에 서비스 절차, 그 다음에 접수하기 누르시면 내가 등록한 제품 클릭하시고 쭉 이쪽에 이제 종합진단 예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종합진단 예약을 누르신 다음에 종합진단 예약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맡기고 싶은 제품들이 있죠? 이 제품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려가면 서비스 센터는 캐논 플렉스 서포트 센터, 그 다음 예약일은 2, 3일 이후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일이 4일인데 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6일을 지나서 7일부터 예약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날짜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선택하시면 되고, 내려가면 정보 입력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합진단 네, 신청해가지고 지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뒷자리부터 갑니다. 번요. 네, 이쪽에 보세요. 의뢰자분 성함이요? 네. R5에 렌즈 4개. 네, 접수는 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맡기긴 했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계 최초 고객님께서는 일반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잉크젯 레이저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그 네, 전화, 고객님. 네, 전화를 못 네,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그 카메라하고 렌즈 맡겨주셨고요. 예. 일단 저희가 그 종합진단으로 맡겨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현재 뭐 카메라나 렌즈 수리를 필요로 할 정도로 뭐 변형돼 있거나 고장이 나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 아니고요. 네네. 네, 매우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거기. 한 다행이네요. 가지 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펌웨어가 신 아, 170이 나와 있는데 네. 예. 요거는 9 버전이더라고요. 네, 그럼 펌웨어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아, 네네. 요건 이제 그총 비용은 이제 그 85mm하고 네. 104백이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서요. 네. 요거 CPS 할인해서 아, 150 각각 나왔고, 네, 요거는 내일 편하신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제품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점검 맡긴 거 찾으러 왔거든요. 네. 요거는 그30% 할인은 따로 그안 들어가나요? 쿠폰 할인이요? 네.
원에서 네. 30%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한 개만. 네, 한 개만.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다 점검했는데 전 제품은 전부 다 해상력이랑 뭐 문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해주셨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도 받아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월 중순부터 저희 광양부터 갔다가 외암을 갔다 오고